여러분 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되면서 리튬 수요가 엄청 늘고 있다고 하죠.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요즘 리튬으로 아주 들끓고 있는 곳, 리튬 열풍이 불고 있는 곳, 칠레의 소금 사막입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그 원래 소금 사막 하면 이 남미의 볼리비아 유니 사막이 유명하잖아요. 볼리비아의 유니 소금 사막도 리튬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 칠레 소금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 개발이 한창이래요. 보시면은 남북으로 길쭉한 이 나라가 칠레죠.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는 칠레입니다. 엄청 길어요. 남북으로 이 칠레 안데스 고산 지역에 이 소금 사막이 있다고 해요. 여기입니다. 이 동쪽과 서쪽 양쪽이 산맥으로 막혀져 있대요, 이 지역이. 그리고 여기는 배수구가 없다. 그래서 증발을 하면서 소금 사막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위성으로 봐서는 그냥 이렇게 전체 바닥이 하얗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사막이네요. 그죠? 소금 이런 거 안 보이네요. 그런데 이 네모네모 칸으로 돼 있는 것들은 이제 이 염전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리튬을 채취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여기 외곽에 있는 요런 자연스러운 지형 있죠? 여기가 이제 어떤 원래의 소금사막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네모네모 칸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인위적으로 이제 만든 모양일 텐데, 당연히. 아무튼 칠레의 소금호수 살라드 아타카마라고 하는데, 여기와 길이가 남북으로 100km, 폭은 80km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소금 호수라고 해요. 가장 큰 데가 이제 볼리비아 유니 소금 호수고, 두 번째가 아르헨티나. 다 남미에 있어요. 그죠? 이곳의 평균 해발 고도는 2300km. 그리고 여기 소금 호수의 일부 지역에서 그 홍학 있죠, 홍학. 플라멩고가 서식하고 있어서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봐서 그렇지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소금호수의 모습. 호수라고 하지만 여기는 물이 좀 있는 모습이고, 대부분은 이제 물이 말라서 사막 같은 형태로 띄고 있어요. 예, 보시면은 이게 물이 좀 있고 마른 데는 하얗게 소금으로 되어 있죠. 요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랑 리튬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왜 소금호수에 리튬이 많지? 보시면은 이 사막에 쭉쭉 선이 있잖아요. 이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와, 이거 장관이다, 이 사진. 이야, 확대. 다 소금 사막이고 일직선으로 쭉쭉 있는 것들이 뭔가 길을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모네모나게 돼 있는 거는 여기서 뭔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땅을 다져 놓은 그런 모습인 것 같고, 하얗게 여기 염전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소금이 아니라 리튬을 얻나 봐요. 이렇게 해서 리튬이 이제 금속이잖아. 금속인데 밀도가 굉장히 낮은 금속이죠. 원소기호 세 번째잖아요. 수, 헬리, 수소, 헬륨, 그 다음 리튬이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죠. 원소기호가 뒤로 갈수록 무거워지잖아요. 알칼리 금속이고 물에 넣으면 폭발하는 나트륨이랑 비슷해요. 그죠? 순수 나트륨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리튬을 보관할 때는 석유에 담가서 보관한대요. 그렇구나, 몰랐네. 근데 석유, 이게 리튬이 가볍기 때문에 석유에도 둥둥 뜨거든요. 그래서 석유 화합물인 그런 바셀린 같은 끈적한 데다가 보관을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삼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물과 반응하면 폭발하기 때문에 그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 있는 그 리튬이 우리 뱃속에서 불과 접촉하면 큰일 나겠죠. 고열이 나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요즘 전기차 때문에 리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니까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해요. 요즘 리튬을 하얀 석유라 한다고. 리튬이 하얀 석유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포스코에서 어디 리튬 광산, 남미의 칠레인가 어디 리튬 뭐 광산 사놓은 게 대박났다 뭐 그런 얘기 어디 들은 것 같은데. 리튬을 광산에서 그냥
땅을 캐서 땅을 파가지고 캐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이 브라인 방식이라고 해서 소금호수에서 이렇게 염전처럼 물을 가둬가지고 햇볕에 물을 날려서 리튬을 채취하는 방식이 브라인 방식이라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생산성이 좋다 비용이 싸게 든다 리튬 생산 비용이 굉장히 싸다고요 이 소금호수에 리튬의 그런 성분이 많나 봐요 그러면 이제 증발되면 응축이 될 거 아닙니까 리튬 화합물이 이제 말라붙은 걸 가지고 그걸 정제를 해서 리튬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파이프가 쭉 깔려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네모네모한 게 돼 있는 게 주변에서 소금물을 다 끌어 모았나 봐요 이건 거의 다 말라버린 소금 모습이네요 이렇게 염전으로 만들어서 생산된 소금 그 안에 있는 리튬 화합물에서 리튬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이 하얀색 소금이다 보니까 굉장히 반사가 돼서 위성사진에도 노출이 오버가 된 것 같아요 많이 형태가 아주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옆에 있는 데는 이건 땅을 판 것 같은데 그죠? 땅을 파서 광산처럼 소금, 리튬 이런 걸 채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는 다시 염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칠레에서 리튬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뭐 광물질이니까 어디 광산처럼 땅을 파서 생산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사실상 그냥 이런 염전이다 소금호수에 염전을 만들어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염전이 있으면 소금물이 있으면 다 리튬이 많은 건가?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바닷물만 증발시키면 리튬을 생산할 수가 있냐 그건 아닐 거고 여기 원래 토양에 리튬이 많은데 이제 그게 녹아가지고 여기 소금호수를 형성했는데 그 안에 녹아 들어 있어서 그걸 말리니까 리튬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봐야겠죠? 호수가 근데 염전이 색깔이 좀 다채롭네요 여기는 연두색이고 아까는 뭐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그냥 하얀색도 있고 색깔이 다채로운 게 특이합니다 사진은 별로 없네요 여기 관광객들이 오는 곳은 아닌가 봐요 딱 봐도 찾아오기 겁나 힘들게 돼 있어 보니까 아주 칠레 산골짜기예요 여기가 거의 뭐 이것만 보러 온다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볼리비아의 유은히 사막도 거기도 가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울진 지역에 리튬이 좀 생산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리튬이 그렇게 막 엄청 희귀한 원소는 아닌가 봐요 다만 이제 생산성이 나와줘야 되니까 양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이제 또 반도체 다음의 먹거리로 전지에 몰빵했기 때문에 이 리튬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죠 해외 자원 개발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리튬 확보에 좀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도 참 중간에 껴서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외교력을 발휘해서 잘 대처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숙명이니까요 네 오늘 리튬 광산이 있는 광산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칠레의 소금호수 살라르테 아타카마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